내가 초등학생 때 일이야. 그때 우리 아버지는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셨어. 아버지는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셨는데 주중에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거의 매 주말마다 낚시를 가셔서 얼굴을 뵙는 것도 힘들 정도였지. 아버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던 분들과 함께 종종 밤낚시를 가셨는데 내가 워낙 어릴 때라서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진 기억이 나지 않네. 아무튼 그날도 아버진 한 차에 세 명의 일행들과 장비들을 꾸역꾸역 싣고는 무성한 갈대숲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곳으로 밤낚시를 가셨어. 아버지와 일행들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장비 세팅을 마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라면에 소주팩을 홀짝거리고 있었어. 아버지는 일행분들 중에 변압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가장 친하셨는데 그분을 일명 도란스 형님이라고 부르셨지. 아버지는 도란스 형님과 나란히 자리를 잡으셨고 다른 두 명의 일행은 다른 곳에 포인트를 잡으셨대.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라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간간이 보이는 담뱃불로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해. 아버지는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는 플래시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 이야, 분위기 살아있네. 가끔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지. 또 상남자 알겠나? 아따 행님, 좀 조용히 하이소. 고기들 다 도망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살려주세요. 그때만 해도 아버진 바람소리를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고 오싹한 기분을 날릴 겸 담배를 찾아서 주머니를 더듬거리셨어. 그러자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또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살려주세요. 소리는 아까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겁이 무척 많으신 분이야. 겁에 질린 아버지는 도란스 형님을 슬쩍 쳐다봤고 형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낚싯대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살려주세요. 너무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아버지는 플래시 조명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비춰봤어. 어두컴컴한 갈대밭 사이에는 피부가 하얗게 빛이 나는 어떤 단발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대. 여자는 한 손에 하얀 양산을 펼쳐 들고 어깨에는 쇼핑백을 메고 있었어. 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던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고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는데 두 눈을 부릅뜬 채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고 있었대. 도란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버지를 제지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 아이고, 오늘 낚시 와 이리 안 되노? 야, 오늘은 그냥 최소하자. 다들 빨리 장비 챙기라. 그러더니 형님이 장비에는 손도 대지 않고 주차해둔 차를 향해서 마구 뛰어올라가기 시작했대.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아버지 역시도 낚싯대를 그대로 둔 채 형님을 쫓아 마구 뛰어가셨어. 선두로 뛰어가시는 형님의 뒤를 아버지와 다른 일행분들이 따라가시는 형국이었지. 일행들 모두 무사히 차에 타자 형님이 곧바로 차 문을 잠그었어. 그리고 아이고야, 야, 다들 빨리 자자. 형님, 저 여자요, 살려달라 카는데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 저 그 사람 알고 귀신이다. 야, 무시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형님은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밤낚시 경험이 많지 않던 아버지는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밤을 지새웠어. 만약 그 여자가 사람이라면 도움을 청하러 이곳으로 오겠지 하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날이 다 밝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버지는 잠에서 깬 형님에게 물었어. 형님, 근데 그 여자 귀신인지 어떻게 아셨는겨? 네 몸 봤나? 뭘요? 뭐 나도 처음에는 잘못 봤나 했지. 근데 그 여자 허리 밑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랬어.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본 아버지의 시선은 온통 여자의 얼굴과 양산, 쇼핑백 쪽으로 향해 있었지. 그러는 동안 형님과 다른 일행분들은 허리 아래로 휑한 여자의 하반신을 봤던 거지. 아버지와 일행들은 장비를 미처 다 챙기지도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낚시광이었던 아버지는 그 후로 밤낚시는 절대로 가지 않으셨어. 덕분에 주말엔 아버지를 자주 볼 수가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한동안 새벽마다 문 밖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에 시달려야만 했어. 문제는 그 소리가 아버지의 귀에만 들렸다는 거지. 아버지는 밤마다 식은땀에 쩔어서 힘들어했고, 어머니가 지어오신 한약을 드신 후에야 서서히 나아지셨어. 이제 낚시는 정말 안 가시겠다 했는데 그 후로 난 또다시 골프에 아버지를 빼앗기고 말았지. 또르르.